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시면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습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라이브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방금 손을 흔들어 주셨죠? 공명의 송경근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주 후에 뵙겠다고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3주 만에 이렇게 네. 다시 또 찾아와 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뵈니까 또 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저희가 월요일에는 이날치의 권송이 씨와 또 제가 이렇게 선곡 대결을 펼치는 아무튼 선곡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네. 그날 선곡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선곡 대결 주제 바로 어제였죠? 네. 네. 선곡 대결 주제가요. 열대야의 밤잠을 못 이룰 때 들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숙면을 네. 취할 수 있는 음악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공명의 또 파화를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곡을 해서 네. 웃음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경근 씨는 네. 이런 경우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음악이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참고로 네. 공명의 파화는 저희 공명팀이 음반을 낼 때마다 꽃 시리즈로 이렇게 한 곡씩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파화는 파도의 꽃 그리고 죽화라고 또 제목을 지었어요. 대나무꽃 그리고 최근에는 구상나무까지 이렇게 식물 시리즈를 하나씩 발표하는데요. 네. 다 주무시기 좋은 명상음악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송운 연주자잖아요. 네, 네. 제가 음반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집 음반은 정악 독주곡을 냈어요. 네. 그래서 유초신지곡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독주곡인데 얼마나 편안하냐면은 제가 녹음을 할 때 이렇게 부스에서 이렇게 창을 보면 기사님이 보이시잖아요. 네. 감독님이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참 졸리우신가 보다. 아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만큼 좋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음악은 잠이 잘 오는 음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갑자기 그게 또 생각나면서 네. 좋은 음악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맛있는 라이브에 집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의 제목은 한 자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 자리요? 네, 한 무슨 자리는 뜻일까요? 함께하는 자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한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자리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한 자리라는 이 음악 어떤 주제로 만드셨어요? 네. 사실 지금 요즘이 굉장히 그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휴가를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주 전부터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조금 가볍고 약간 좀 쉽고 이렇게 듣기 편안하게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선택한 주제는 여행이었어요. 여행요. 네, 그래서 제목을 한 자리로 지었는데 안타깝게 좀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자리가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좋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서 네. 함께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작품 창작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작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네. 또 듣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음악을 즐기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또 탄생할 네. 수 있으니까요. 네. 또 함께하는 자리, 네. 네, 함께 또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런 의미가 또 될 수 있겠어요. 네. 혹시 이 곡 준비하시면서 음악적으로 영감을 받은 우리 음악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여행을 주제로 잡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행을 주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사실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여행과 관련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이 어떤 음악이 있을까 찾다가 제가 제주도 민요 너영나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영나영은 말 그대로 너하고 나하고 굉장히 좋은 뜻의 단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너영나영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 가지 또 음악적인 버전으로 또 많이 재창작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이 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네. 너영나영이 무슨 노래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원곡을 조금 연주를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너영나영이 제주민요인데 오늘은 노래를 불러주시나요? 어떻게 원곡을 어떻게 들려주시나요? 제가 노래를 하면은 방송사고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럴 리가요. 네, 제가 혼으로 한번 또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으로요? 네.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오늘은 조금 더 커다란 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기대됩니다. 뭔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너영나영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송은의 멜로디를 들으시면서 선율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하나 팔 하나님께서 사위감 송경근님 팬입니다. 부드러운 음색이 좋으신 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위감 이 단어가 굉장히 네. 친근하면서도 이 프리패스 상이라고 하죠. 뭐 상견례 프리패스 상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정말 저는 참 정심정음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우리 경근 씨 보면은 정심정음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찬이십니다. 조형곤님께서 소리 박사님 송경근님 반가워요 하셨어요. 우리 또 혹시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형곤님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악기들 중에요. 네네. 익숙한 악기죠. 실로폰도 보이고요. 네. 또 생소한 악기가 하나가 네.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네. 좀 무거워 보이지만 네. 이 악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빨리 나누고 네. 싶지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네.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이 악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경근 씨? 네, 그럼 준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근 씨가 아까 이렇게 음악을 또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셨는데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을 하는 것보다 더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이 지금 됐는데요. 제가 이 곡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또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송경근의 라이브 연주로 한 자리 함께합니다.
와, 송경근의 라이브 연주로 한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운 곡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앞에 조금 틀렸는데요. 우리 경근 씨의 사인을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흥의 경우가 너무 좋았어요. 좀. 네, 재밌게 저도 또 네. 이렇게 음악 연주에 참여를 해보게 됐네요. 네, 네. 8024님께서요.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와, 미션 수행 함께 연주하는 집중 모드와 미소도 멋져요 하셨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4910님께서 봉, 봉 이렇게 소리가 왕, 왕 좀 따라서 소리 내게 돼요. 이런 날씨지만 음악이 가볍고 신선해서 기분이가 좋아져요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고요. 169 하나님께서 맑은 음색이 예쁜 곡이네요. 빗소리와 함께 자연의 음악을 들으니 좋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힐링합니다 하셨어요. 힐링이 되는 음악이었네요. 네, 한자리. 다행입니다. 네. 0009님께서요. 실로폰과 항아리의 조합이 신비롭네요. 음색이 좀 잘 어울렸어요. 네. 아, 네. 네네. 그리고 김형수님께서요. 라이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항아리도 부시는 건가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악기의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둥그런 큰 항아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가지고 오신 이 악기 뭐 연주 중에 잠깐 들으셨겠지만 사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이 악기의 이름은 허벅이고요. 허벅이요? 네. 허벅은 제주도의 물통이라고 전통 물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을 길러서 네. 이렇게 날릴 때 썼던 항아리인데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렇게 네. 뭐죠? 동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옆에 네네네. 안고 있는 아, 그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주 해녀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바가지 어머. 네. 그리고 요 입구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세요. 아, 해녀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은 허벅, 물허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네. 연주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여기 위에 물을 붓고 따르는 요 윗부분 있잖아요. 네, 네. 예, 요 윗부분이 입구, 황하의 입구라고 해서 입구치기라는 네. 말을 써서요. 여기다 이렇게 대나무 스틱을 놓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옹옹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게 바가지잖아요. 네네. 바가지를 여기 앞에 외벽을 친다고 해서 외벽치기. 이렇게 두 가지 타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전통 타악기예요. 네. 뭔가 삶의 소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또 드네요. 네네. 네.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악기는 그 전통 악기 제주에서 사용하는 물허벅은 아니라고 아니고 제가 예. 직접은 아니고 도예 작가님과 함께 만든 악기예요. 네, 그래서 물허벅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네. 이쪽에 제가 이렇게 약간 7cm 정도 되는 네. 지름의 타공을 옆에 뚫었어요. 아. 네, 그래서 서양에 그 흙으로 된 드럼이 있습니다. 클레이 드럼이라고 해서요. 네. 클레이가 이제 진흙이라는 뜻인데 진흙으로 만든 드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을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네. 뗄 때 소리가 나는 그러한 타악기가 있어요. 음정이 달라지네요. 네네. 그래서 전통 허벅의 연주와 서양의 클레이 드럼의 연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악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가지고 오신 이 악기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둥그런 이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네. 원래 본래의 악기는 그 구멍이 없나요? 본래의 허벅에는 구멍은 없고요. 아. 그리고 클레이 드럼에서는 이렇게 항아리의 옆부분에 이렇게 네. 구멍이 있는데 클레이 드럼은 여기 항아리의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래서 허벅의 연주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이 악기는 이제 두 가지 연주를 다 할 수 있게 제가 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역시 또 연주를 하시다가 보면 또 필요가 생기니까 또 네. 이렇게 악기를 또 개발하시게 되고요. 네. 네. 1016님께서 오늘 또 처음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해주셨어요. 이 마음이 좀 전달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허벅을 악기로 오늘 써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네. 오, 제주 민요인 너영나영을 음악적 모티브로 떠올리신 건가요? 이 먼저 아니요. 이렇게 순서 바뀌어가지고요. 아. 너영나영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제주도 민요인데 허벅을 한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실로폰만 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 연주지만 양손으로 이렇게.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연주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요. 네. 악보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실로폰 연주가 서툴러서.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 보시면 이 실로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학생들이 쓰는 실로폰 아니에요? 네, 그 실로폰 맞는데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없는 음정을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가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친 음을 다 빼버렸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네, 조금 연주하기 편하게 나름 이렇게 머리를 써서 허벅과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괜히 말씀드렸나? 네, 그렇다면 네. 이 너영나영을 이제 곡으로 하겠다고 모티브로 잡으시고 곡 작업을 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한자리 지금 네. 만드신 이 곡의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노래곡의 구성을 그대로 도입을 하고 싶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인트로가 있고 허벅 솔로가 있고요. 그리고 1절 허벅, 2절 허벅, 네. 3절 허벅. 이제 3절은 이제 잘 아신 너영나영을 그대로 한번 연주를 해서 끝까지 한번 가는 그런 컨셉을 해봤습니다. 네, 그 1절하고 허벅 연주하실 때 제가 이렇게 찍지 쉐이커를 네. 네, 오늘 제가 담당을 해서 또 연주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4학년 4반님께서요. 네. 벌써 끝인가요? 아쉬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저도 한 번만 듣기는 아쉽고, 네. 또 한 번만 연주로 끝내기는 제가 또 약간 욕심이 나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한 번 더 들을 때, 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요. 네. 그, 제가 아까 허벅을 말씀드릴 때, 그, 입구치기라고 그래서요. 여기 네네. 입구를 치는 부분하고 외벽을 치는 부분 소리가 조금 달라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처음에는 제가 입구를 치고요. 두 번째는 벽을 치니까 그 차이를 네.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DJ님도 지금 이제 세 번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너영나영이 멜로디가 나오면 끝까지 함께 계속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3절에서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경근 씨 이제 한 번 더 청해서 들어보는데 제가 3절에는 이제 저도 연주를 계속 이렇게 참여를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근 씨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외벽치기와 위에를 이제 치는 그 연주법의 차이를 한번 네네. 잘 들어보면서 한번 더 감상해 보면 어떨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거 연주 신경 쓰느라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네,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경근의 라이브 연주로 한 자리 한번 더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우리 송경근님의 라이브 연주로 한자리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연주에 참여를 했고요. 이거 굉장히 떨리네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 초경 같은 거잖아요. 네. 오늘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 곡인데 네. 저도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어디서 말아야 되지 막 이렇게. 아까 제가 이쯤에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실력 소리가 딱 들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3343님께서요. 궁금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허벅 신기해요. 좀 멋집니다. 신기한 악기를 항상 가져오시네요 하셨는데 우리 경근 씨 오실 때는 늘 오늘은 어떤 악기를 갖고 오실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8024님께서요.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라디오 같이 보는데 소리가 너무 맑고 은은하며 너무 좋아하세요. 70년 전 옛 생각도 나신다고 그렇게 또 향수를 또 추억을 네. 이렇게 또 네. 불러오는 그런 음색이었습니다. 0009님께서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또 잘 어울리는 소리네요 하셨어요. 네. 청명하니까 또 네, 네. 예, 그렇게 느껴졌어요. 9801님께서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실로폰 소리도 귀엽고요. 그렇죠? 네, 네. 허벅 소리도 옹옹 하면서 또 귀엽고요. 9039님께서 신기한 항아리 악기네요 하셨고요. 드대강님께서 멋진 음악과 멋진 예술인 송경근님 하시면서 또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네. 남겨주셨습니다. 1810님께서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송경근님 뵙습니다. 지금 내리는 빗소리와 음악이 참으로 잘 어울립니다 하셨어요. 빗소리와 또 이렇게 또 환경과 또 잘 어울리는 음악 오늘 또 이렇게 잘 묻었어요. 그렇죠? 네. 네. 6496님께서 너무 듣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장마와도 어울려요. 오늘 이런 의견이 참 많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9527님께서 조화가 정말 딱 맞네요. 송경근님 라이브 연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218 하나님께서도 들썩들썩이며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들었어요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고개를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는 네.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음악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제주의 소리가 담긴 음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앞서서 여행을 주제로 음악 작업을 하긴 했지만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좀 많이 와서 피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빨리 비 피해 복구되고 그리고 비도 그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마음이 또 음악에 담겨서 또 여러분들께 또 모두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헤어지면 다시 네. 또 만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네. 혹시 다음 네. 시간에 힌트 있을까요? 준비해 오실 음악.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이제 가을이 입추가 지났으니까 맞아요. 이제 가을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을이 담긴 음악 또 네.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4주 후에 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